오늘 밤 그 말만은 말아요. 왜 날 버리고 갔나요? 난 마음이 아파, 가슴이 아파, 눈물 차올라요. 우와. 이별이 뭔지 나는 몰라요. 가슴 찢어져요. 와, 미쳤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이번 주 성지합창단 좀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성분들로만 구성이 된 성지합창단, 바로 여성분들 노래방 가서 정말 자주 부르는 노래죠. 다비치의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들어보시죠. 오늘 밤 그 말만은 말아요. 왜 날 버리고 갔나요? 안녕이라고 내게 말하지마. 가요사에 있어서, 가요계에 있어서 대표적인 남자 듀오가 이제 플라이 투 더 스카이라면은 여자 대표적인 듀오는 사실 다비치라고 할 수가 있겠다. 굉장히 명곡도 많고, 이혜리님 그리고 이제 강민경님 두 분이서 하모니가 너무 좋아요. 자, 그럼 1번 파트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공구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니 공구님 근데 왜 1번 파트로 오셨어요? 안석영병 걸리셨어요? 아니요, 안석영병이 뭐예요? 분량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괜히 1번 파트 할 것도 아니면서 1번 파트 애매하게 불러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분량 늘린 다음에 아 그러면 안 되겠네요 아쉬운 척 하면서 4번으로 다시 가고 5번으로 다시 가고 그러면 자기 분량 계속 아니, 확보하는 아니요. 사람이요. 아니에요. 아 그거 아니에요? 네, 저 1번 제대로 할 거예요. 아 진짜요? 아니 근데 네. 공구님은 너무 노래를 잘하시고 그래가지고 좀 왜 1번으로 굳이 가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 첫 소절이 좀 끝장나는 스타일이라서. 아 첫 소절을 좋아해서. 떨리는 너의 입술을 난 처음 보았지. 무슨 말하려고 어둠만 들이는지. 공구님은 확실히 고음 파트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왜요? 아니 왜요? 1번 파트 뭐, 물론 좋지만 이제 본인의 주관적인 취향인 것이지 사실 노래라는 게 일단 남들에게 듣기 좋게 남들에게 호소해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공구님이 좀 더 어울리는 파트는 사실 3, 4, 5번 파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1번 파트는 하지 마세요. 본인에게 맞는 포지션으로 가야지 공격수가 왜 수비수 쪽으로 가는 말이죠. 네네네네. 아 그럼 저 3번 갈게요. 아 좋습니다. 뚜뚜루비님 반갑습니다. 떨리는 너의 입술을 난 처음 보았지. 어 근데 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목소리를 크게 해달라는 얘기죠. 떨리는 너의 입술을 난 처음 보았지. 좋아요. 무슨 말하려고 어둠 만들이는지. 좋습니다. 오 괜찮은데요? 뚜뚜루비님 첫 소절 치고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더 힘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템포가 떨어지는데 이따 뵙기로 하겠습니다. 이거 여자분들이 지금 총 몇 명 있는지 모르겠네. 저번처럼 차라리 모아서 파트를 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여자분들을 좀 다 수소문해가지고 보건실에서 싹 다 맞춰봅시다. 어 근데 꽤나 계시는데요? 1번 파트를 한번 뽑아보고 싶거든요. 공구님은 아까 1번 파트를 했는데 공구님은 사실 좀 와일드카드예요. 그동안 성접창단하면서 가장 여성 보컬분들 중에서 가장 잘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임팩트 있는 그런 파트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접창단 언제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이 발라드라는 장르로 거진 다 이제 하고 있는데 1번 파트, 2번 파트 이렇게 처음에 깔리는 노래 도입 부분을 부른다 그래서 좀 뭔가 임팩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래 도입 부분부터가 정말 중요한 거고 사실 도입 부분은 음색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후렴 부분, 사비라고 부르죠? 사비 부분은 보컬적인 스킬과 기본기들이 굉장히 좀 탄탄하게 잘 갖춰진 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파트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축구랑 똑같습니다. 수비수가 있고 골키퍼 가 있고 포지션이 있듯이 그 포지션별로 해가지고 제가 잘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갈게요. 1번 파트 다 같이 불러봅니다. 그리고 내가 지원하고 싶은 파트도 한번 들어볼 거예요. 오늘은 1번 파트부터 쭉 뽑는 게 아닙니다. 공구님은 이따가 이 노래 이미 좀 숙지가 잘 돼 있으신 것 같아서 대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티님은 소리 자체도 꺼놨네. 저분 혹시 얼굴 까고 방송하시는 분인가요? 예. 이쁜가요? 생얼이라고 방장이 적혀 있긴 하던데. 아 생얼이요? 저 보진 않았습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바로 안 봐주세요. 자 아티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들리십니까? 네 그러네요. 네 아티님 반갑습니다. 혹시 마이크 들리세요? 네 잘 들려요. 아 하나 둘 셋? 네네 잘 들려요.
디스코드로 대답을 안 하고 안 들려요? 아, 안 들리냐고요. 아니 방송 보고 대답하면 어떡합니까? 네? 아 이거 에바인데. 날리는 너의 입술을 난 처음 보았지. 무슨 말하려고 뜻만 들이는지. 좋아요. 초롱님 반갑습니다. 자, 초롱님은 지원하는 파트가 어떤 파트였죠? 4번. 4번이요? 4번 파트 가기 전에 1번 파트 한번 듣고 나서 본인이 지원하는 파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1번 파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리는 너의 입술을 난 처음 봤지. 무슨 말하려고 뜻만 들이는지. 제가 봤을 때 1번 파트가 그렇게 만족스럽게 들리지 않았는데 4번 파트 하신다고 그러셨죠? 네. 4번 한번 들어보죠. 오늘 밤 그 말만은 말아요. 왜 날 버리고 갔나요? 난 마음이 아파, 가슴이 아파, 눈물 차올라요. 초롱님 일단 잘 들었습니다. 가영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가영님이 지원하는 파트는 어떤 파트였어요? 5번 파트요. 5번 파트요? 일단은 1번 파트부터 한번 듣고 가볼게요. 떨리는 너의 입술을 난 처음 보았지. 무슨 말하려고 가영님 혹시 모바일로 들어오셨어요? 네. 아 혹시 이어폰 쓰시나요? 아니요. 아 안 보면 뒤짐은 하셨나요? 아 네. 에이 안 했잖아요. 자 그럼 4번 5번 파트였죠? 본인이 원했던 파트.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안녕 우리는 안 돼. 넌 그 입을 더 열지 마. 안녕이라고 내게 말하지 마. 아 잘하시는데 가영님 이게 장비가 너무 아쉽다. 이분 휴대폰이기 때문에 부르실 때도 이거 딱 이 손으로 딱 들고 있고 마이크처럼 보통 잡아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막 흔들어버리니까 그 상태에서 마이크 수음이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제 모바일로 하시는 분들 지금 꿀팁 같은 경우는 자기 키에 맞는 어떤 선반 같은 거 위에서 이렇게 올려놓고 이 상태에서 아직은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래야 소리가 잘 들어가거든요.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일단 가영님 잘 들었고요. 딴비치님 반갑습니다. 딴비치님 지원했던 파트는 몇 번 파트죠? 아 마음은 5번 하고 싶은데. 네네 좀 내려놓으시고 1번 하시죠 그냥. 예예예 딴비치님. 떨리는 너의 입술을 난 처음 보았지. 무슨 말하려고 뜻만 들이는지. 오 딴비치님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까 안 올려주셔가지고. 아 제가 안 올렸었어요? 아니 근데 사실 안 올릴만 하지 않나요? 사진은 무슨 알파치노 사진도 아니고 정치인 사진도 아니고 약간 뭐 대가리 벗겨진 아저씨가 선글라스 쓰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누구예요? 아 그냥 마음에 들어서 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5번 파트 한번 본인이 그래도 마음만으로는 5번 파트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의기소침했던 거에 비해서는 실력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딴비치님 네. 5번 파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안녕 우린 안 돼요. 넌 그 입을 더 열지 마. 안녕이라고 내게 말하지 마. 괜찮은데요? 근데 1번 합시다, 담비씨님.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공구님! 이쯤에서 한번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한번 불러보시죠. 아직은 안녕 우린 안 돼요. 넌 그 입을 더 열지 마. 안녕이라고 내게 말하지 마. 좋습니다. 그래요. 공구님도 이제 그 원하시는 파트를 좀 이제 정해놓으세요. 머릿속으로. 나중에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딴비치님 1번 파트 유력 후보로 지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뭐 초롱님이나 뭐 아티님이 유력 후보라고? 그럼 나 떨어진 건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파트에서 또 뵐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딴비치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라뚜님 한번 보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라뚜님은 지원 파트가 몇 번 파트예요? 저 그냥 사람 제일 적은 대로 갔었어요. 사람이 제일 적은 대로? 그럼 라뚜님 한번 1번 파트 한번 시켜볼게요.
는 너의 입술을 난 터. 잠깐만요. 난 터. 난 좀 발음이 좀 약간 떨리는 너의 입술을 난 텅보았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너무 떨려서. 아 지금 나... 떨려서 그래요? 예. 아 왜 이렇게 떨어요? 누가 뭐 아니 뭐 오디션 보냐? 들어보겠습니다. 떨리는 너의 입술을 난 터. 제가 봤을 때 라뚜님 저음이 안 돼요. 보니까 안 돼. 죄송합니다. 이게 저음이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또 도망가지 말고 거기 딱 쓰라고. 다른 파트 한번 시켜볼 거예요. 3번 파트 이따가 준비하세요 라뚜님. 3번 파트 네 준비해요. 감사합니다. 아니 뭐 누가 혼내는 줄 알겠네. 누가 잘못 보면은. 자 라임님 반갑습니다. 지원했던 파트는 몇 번 파트인가요? 저 3번 했어요. 3번. 1번 파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떨리는 너의 입술을 난 처음 보았지. 무슨 말하려고 듣만 들이는지. 3번 파트 지원하셨는데 3번 파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벌써 넌 나를 떠나 네 마음마저 떠나 또 몸마저도 떠나는데 난 몰라 널 잡을 방법을 좀 누가 내게 말해줘요. 바이브레이션을 이제 보통 이제 성대 바이브레이션이 있고 이제 복식 바이브레이션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그 쇄골로 떠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 누가 내게 말해줘요. 약간 이렇게 떠시거든요 지금. 네, 예.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라인님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 분 한번 모셔볼게요. 메뉴 레전드 동팡저우는 여자야? 동팡저우님 본인이 원하는 파트는 몇 번이었나요? 1번 파트요. 오 좋아요. 1번 파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떨리는 너의 입술 너무 빨라. 떨리는 너의 입술을 난 처음 보았지. 떨리는 너의 입술을 난 처음 보았지. 무슨 말하려고 듣만 들이는지. 아이 아이 네. 뒤질래요? 왜 욕하세요? 아니 부르면서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요? 듣만 들이는지 에이 아이 아 이런 게 뭐 하시는 거 지금? 저희 닉네임 외국 모양이에요? 동팡저우. 동팡저우 좋아해요. 아 축구 좋아하시는구나. 네. 아 그럼 지금 가장 좋아하는 팀이? 아 저 토트넘이요. 최애 팀이 토트넘이에요? 네. 토트넘 호스퍼의 손흥민을 좋아하나요? 네. 아 그러면 축구를 좀 아시겠네요? 잘 몰라요. 저 그 가볍게 좋아해가지고 가볍게. 그렇게 자세히 몰라요. 알죠, 네. 그냥? 예. 네 맞아요. 난 또 메뉴 이런 거 써져 있어 하고 진짜 축구 해축 좋아하는 여자인 줄 알았네. 아 컨셉이에요 컨셉. 네. 알겠습니다. 솔드레미파님 일단 1번 파트부터 우리 듣고 갑시다. 떨리는 너의 입술을 난 처음 보았지. 무슨 말하려고 듣만 들이는지. 잘하시네. 본인이 지원했던 파트는 몇 번이었어요? 3번이요. 3번. 3번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벌써 넌 나를 떠나 네 마음마저 떠나 또 몸마저도 떠나는데 난 몰라 널 잡을 방법을 좀 누가 내게 말해줘요. 누가 내게 말해줘요. 확실하게 좀 음정을 찍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 다시 해볼까요? 누가 내게 말해줘요. 좋아요. 일단 잘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1번 파트를 다 같이 듣고 다 2번 파트도 다 같이 듣고 이렇게 하면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1번 파트는 일단 이왕 시작한 거 쭉 한번 들을게요. 그러고 나서 1번 파트에 가장 맞는 분이 있다. 전 그분을 1번 파트로 배치하도록 할 거고요. 땀비치님이 지금까지 했던 분들 중에서 1번 파트 가장 잘하셨어요. 다음 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민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번 파트 한번 들어볼게요. 떨리는 너의 입술을 난 처음 보았지. 아 잠깐만요 저음 안 될 것 같아요. 이분 저음 안 되시네. 지금 원하시는 파트는 어디예요? 저 3번이었어요. 3번? 3번이 맞네. 벌써 넌 떠나 네 맘마저 떠나 또 맘마저도 떠나는데 난 몰라 널 잡을 방법을 누가 내게 말해줘요.
수민님도 모바일로 들어오셨죠? 네. 그래, 거 봐. 이게 마이크를 고정해서 불러야 돼요. 알겠어요. 수민님 들어가 주시고 아티님 나와주세요. 떨리는 너의 입술을 난 처음 보았지. 무슨 말하려고 말하려고 어둠만 들이는지. 아티님이 원했던 파트는 어디였어요? 4번 파트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밤 그 말만은 말아요. 왜 날 버리고 갔나요? 난 마음이 아파 가슴이 아파 눈물 차올라요. 와, 미쳤다. 4번 파트 아티님, 어우 되게 잘하시네. 자, 다음 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우, 목소리 되게 얇으세요. 안녕님 1번 파트 한번 들어볼게요. 저음 아예 안 되실 것 같아서. 안녕님 원하시는 파트 어디였어요? 3번이요. 3번, 오케이. 벌써 넌 나를 떠나 네 맘마저 떠나 또 맘마저도 떠나는데 난 몰라 날 잡을 방법을 줘 누가 내게 말해줘요. 근데 안녕님도 약간 소리에 힘이 없다. 그리고 굉장히 목소리 자체가 너무 가성틱해갖고 사실 이제 좀 힘있게 불러야 되는 게 다비치 노래거든요. 조금 진성틱하게 불러줄 수 있을까요? 소리에 조금 힘을 실어서요. 벌써 넌 나를 떠나 네 맘마저 떠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벌써 넌 나를 떠나 네 맘마저 떠나 이런 식으로.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분 안석용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넌 왜 왔죠? 반주 검사 받을 겸 1번 도전을 왔어요. 아, 좋습니다. 안석용. 네. 그냥 반주만 하세요. 오늘은 여자들의 날이에요. 반주만 해주세요. 딴비치님, 안석용의 반주에 맞춰갖고 1번 파트 한번 들어가 봅시다. 난 처음 보았지. 무슨 말하려고 말하려고 어둠만 들이는지. 좋아요, 딴비치님 괜찮았어요. 자, 예진님 모셔보겠습니다. 예진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번 파트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떨리는 너의 입술을 난 처음 보았지. 안 된다. 예진님도 1번 파트는 안 될 것 같아. 자, 그럼 예진님 원하셨던 파트는 어딜까요? 3번이요. 3번이요. 오, 3번 맞네. 벌써 넌 나를 떠나 네 맘마저 떠나 또 맘마저도 떠나는데 난 몰라 널 잡을 방법을 줘 누가 내게 말해줘요. 예진님 제가 몇 번 뵀던 분 같은데 뭐 노래 실력 굉장히 네. 너프돼서 왔어요. 왜 이렇게 됐죠?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아, 예진님 아쉽다. 자, 유창건님. 유창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분도 목소리 톤만 들으면 1번 파트 안 될 것 같아. 어떤 파트 지원하셨어요? 3번이요. 어우, 3번 많다. 벌써 넌 나를 떠나 네 마음마저 떠나 또 몸마저도 떠나는데 난 몰라 널 잡을 방법을 좀 누가 내게 말해줘요. 누가 내게 말해줘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약간 누가 내게 말해줘요 이런 느낌이라서 너무 가벼운 듯한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네. 자, 일단은 안석용 씨, 그러니까 전주만 쳐하시면 되지. 마이크 열어놓고 저 방청객이세요? 좀 감정을 넣어갖고 부를 수 있을까요? 벌써 넌 나를 떠나 네 마음마저 떠나 또 몸마저도 떠나는데 난 몰라 널 잡을 방법을 좀 누가 내게 말해줘요. 누가 내게 말해줘요. 안녕이라고 내게 말하지 마. 오,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유창건님의 보컬의 진면모가 제대로 나오는 것 같은데 3번 파트 말고 다른 파트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렇게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피드백도 좀 드리고 있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거든요. 아, 내가 이 파트 하면은 그래도 조금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파트를 지금 여러분들께서 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인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정인님 반갑습니다. 떨리는 너의 입술을 난 처음 보았지. 잠시만요, 너무 급하거든요. 떨리는 너의 입술을 난 처음 보았지. 템포 딱 맞춰가지고 네.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떨리는 너의 입술을 난 처음 보았지. 좋아요. 무슨 말하려고. 좋아요. 말하려고. 아, 잠시만요. 잠깐만. 말하려고. 이건 아니에요. 무슨 말하려고. 아, 잠깐만. 무슨 말하려고가 아니라 말하려고가 아니라 말하려고 말하려고 뜻만 들이는지. 무슨 말하려고. 아, 말하려고. 이씨, 정말 왜 안 고쳐줘요? 본인이 원했던 파트는 어디였어요? 저 1번 아니면 2번이요. 2번 한번 들어보죠. 난 그래도 2번을 좀 시켜보고 싶었는데. 슬픈 예감은 다 맞는다 노래 가사처럼.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아니어야만 돼. 오, 1번 파트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정윤이 괜찮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주미주아님. 떨리는 너의 입술을 난 잠시만요. 근데 부르실 때 떨리는 네. 너의 입술을 난 이렇게 이어가면 안 돼요. 떨리는 아, 네. 너의 입술을 난 처음 보았지. 떨리는 너의 입술을 난 처음 보았지. 무슨 말하려고 뜻만 들이는지. 약간 밋밋해요. 원했던 파트는 떨려. 어떤 파트였어요? 4번이요. 4번이요? 꼬래요. 아니, 아닙니다.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밤 그 말 말은 말아요. 왜 날 버리고 갔나요. 난 마음이 아파 가슴이 아파. 잠시만요. 네? 아파할 때 네. 마음이 아파. 아, 소리를 먹지 말고. 자, 다시 한번 네. 볼게요. 오늘 밤 그 말 말은 말아요. 왜 날 버리고 갔나요. 난 마음이 아파 가슴이 아파 눈물 차올라요. 훨씬 더 듣기 좋은데 안 보면 뒤짐 안 하셨죠? 그게 뭔지도 모르죠? 아니요, 했어요. 혹시 모바일이세요? 예. 아, 모바일인데 그래도 지적해줬던 부분을 어느 정도 네. 수용을 하셨군요. 입이랑 핸드폰이랑 어느 정도 딱 정확하게 대놓고 하셨죠, 방금? 맞아요. 거봐요, 여러분들. 이거 약간 수용하니까 모바일 아닌 것 같잖아. 근데 약간 좀 음질의 문제가 살짝 좀 있었는데 이분처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주마주아님 잘 들었고요. 자, 다음 지한이님. 네. 뭐? 네. 너의 입술을 난 처음 보았지. 무슨 말하려고 어둠만 들이는지. 지한이님이 원했던 파트는 어떤 파트였어요? 저 4번이요. 4번 들어볼게요. 오늘 밤 그 말만은 말아요. 왜 날 버리고 갔나요. 난 마음이 아파 가슴이 아파 눈물 차올라요. 아, 지한이님도 4번 파트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타자님. 안녕하세요. 네,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뵀던 분 아닌가? 성지합창단 여자 버전 저기 있었을 때 맞죠? 놀이터 네. 갔다가 택시하러 네, 갔다가 그죠? 네. 지금은 어디 계세요? 잘 들리나요 지금은? 네네. 집에 노트북을 켰는데 잘 들리나요? 잘 들리는데 노트북이 혹시 무선 인터넷으로 하시나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인터넷이 굉장히 좀 좋아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뭔가 빨리 감기 한 듯이 오늘 밤 그날만 말아요 이렇게 돼버릴 거 있어요. 타자님은 제가 예전 노래를 들어봤기 때문에 1번 파트 안 듣고 원하는 파트 어떤 파트였죠? 저 2번 파트 생각하긴 했는데 2번 파트 좋아요. 들어보겠습니다.
슬픈 예감은 다 맞는단 노래 가사처럼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어 아니어야만 돼 오 괜찮은데요? 좋습니다 호두마루님 떨리는 너의 입술을 난 맞죠 호두마루님 호두마루님도 지금 무선 인터넷 쓰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봐요 호두마루님 어떻게 들리냐면은 떨리는 너의 입술을 난 이렇게 돼요 빨리 감기 하듯이 그러니까 인터넷이 굉장히 중요한데 와이파이가 혹시 5G가 아닌가요? 5G 맞아요 그럼 가장 잘 터지는 곳으로 좀 가주시면 안 될까요? 네네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동했어요? 네 몸무게가 저... 많이 나가시나봐요 의자에서 삐걱걱 소리가 나는데요? 아니요 아니요 들어볼게요 는 너의 입술을 난 처음 보았지 무슨 말하려고 말하려고 어둠만 들이는지 오 괜찮은데 첫 부분에서 계속 그게 걸리네 호두마루님 원했던 파트는 어떤 파트였어요? 저 4번 4번 들어볼게요 오늘 밤 그 말만은 말아요 왜 날 버리고 만나요 마음이 아파 가슴이 아파 눈물 차올라요 와 호두마루님 괜찮은데요? 그 자리에 계속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호딸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원했던 파트는 어떤 파트였나요? 아, 저 3번 했었어요 일단 1번 들어볼게요 들리는 나의 입술을 난 처음 보았지 들리는 나의 입술을 난 처음 보았지 음정 나갔죠? 네. 근데 네. 1번 파트를 하시려고 하셨던 게 아니니까 3번 들어볼게요 벌써 넌 나를 떠나 내 마음마저 떠나 또 몸마저도 떠나는데 난 몰라 널 잡을 방법을 좀 누가 내게 말해줘요 아 뭔가 느낌이 좀 안 산다 3번 파트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일단은 마이크 꺼놓으시고 어떤 파트로 가야 될지 잘 심사숙고해서 다시 도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도전해 주셨던 모든 분들 중에서 3번 파트 지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3번 파트가 지금 적힌 분이 없어요 제가 지금 여기다 다 한 분 한 분 쓰고 있는데 3번 파트는 마음에 들었던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요 점 여러분들 기억해 놓고 계시다가 예 3분 파트 때 좀 더 잘 보여주면 좋겠고요. 호또또님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호또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이 지원했던 파트 어디였어요? 3번이요. 아 역시 3번이 많아. 벌써 넌 나를 떠나 네 마음마저 떠나 또 몸마저도 떠나는데 난 몰라. 널 잡을 방법을 좀 누가 내게 말해줘요 밋밋해요 지금 이제 중간 평가를 한번 드릴게요 1번 파트는 딴비치님이 괜찮아요 근데 약간 딴비치님에게 약간의 피드백을 좀 드리자면 약간 목소리가 살짝 아줌마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만 좀 젊은 척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린 척 네. 약간만 어린 척하고 네. 좀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31이요 미안합니다 딴비치님 네. 1번으로 올리기 전에 안석용이랑 같이 전주에 맞춰갖고 한 번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했는데 왜 지금 안 했어요 안석용 씨? 그거 해요? 그라데이션? 네. 아, 넌 내일 맞을 줄 알아. 넌 진짜 내일 저 터질 줄 알아. 진짜로. 또 시작했네 이렇게. 달리는 너의 입술을 난 처음 보았지. 무슨 말하려고 오듬만 들이는지
좋아요. 아까보다 조금 더 젊은 느낌이, 살짝 3년 정도 젊어진 느낌? 27살 같은 느낌이었는데 조금만 더 낮춰서 24살의 느낌으로 가봅시다. 예, 안석용님이랑 딴비치님 올려주세요. 자, 그리고요 이번 파트에서 정희님이랑 타자님 두 분이 되게 잘하셨거든요.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정희님. 슬픈 예감은 다 맞는 단 노래 가사처럼 설마 아니겠지. 아 잠깐만. 거야. 설마 아니겠지. 이거 하지 말라니까. 아니겠지. 약간 교회 권사님 느낌. 약간 찬송가 느낌 나요.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어 아니어야만 돼. 근데 부를 때 아니어야만 돼 하면서 본인 모르게 힘을 자꾸 넣어요. 그거를 조금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쿠세가 자꾸 드러나네. 정희님 잘 들었고요. 타자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슬픈 예감은 다 맞는 단 노래 가사처럼 설마 아니겠지. 잠깐만. 설마 아니겠지. 네? 하지 마세요. 설마 아니겠지. 아니 설마 아 설마 거. 설마 아 설마 아 설마 아아아 아. 슬픈 예감은 다 맞는 단 노래 가사처럼 설마 아니겠지. 좋아요. 아닐 거야. 어 아니어야만 돼. 좋습니다. 이거 이번 파트는 타자님이 가져가는 걸로 할게요. 좋아요. 타자님 아주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3번 파트 뽑을 거예요. 3번 파트는 여러분들 가장 많이 도전해 주셨던 파트인데 3번 파트 아직까지 공석이에요. 3번 파트 도전하실 분들 지금 마이크 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여섯, 여섯 명, 일곱 명, 일곱 명이에요. 자, 일곱 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님 있어요? 네. 네네. 있어요. 3번 파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구님 진짜 이거 잘할 것 같긴 한데, 아, 좋아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벌써 넌 나를 떠나, 이 맘마저 떠나, 또 몸마저도 떠나는데, 난 몰라. 널 잡을 방법을 좀 누가 내게 말해줘요. 좋아요. 안녕이라고. 어, 저 이거 준비한 거 있어요. 잠시만요. 네. 안녕이라고 내게 말하지 마.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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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shit. What the fuck.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3번 파트 공구님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분 나와주세요. 벌써 넌 나를 떠나. 벌써 넌 나를 떠나. 야 씨발 놈들아! 쌍놈들아! 씨발! 씨발 아줌마세요? 부르실 때 가성 기반인 건 좋은데 가성 기반을 부르실 때 벌써 넌 나를 떠나 약간 이렇게 목소리 살짝 갈라졌어. 이상하게 좀 변형됐었는데 다시 들어볼게요. 남자 아니야 이분? 남자 아니지 아니겠죠? 벌써 넌 아, 봐봐 이상하자. 남자죠 혹시? 초롱님 아니, 남자 아니에요? 진짜 여잔데 요즘에 목이 안 좋아져가지고. 아 이거 남자 같아 약간 느낌이. 남자죠 님. 솔직히 말해봐요. 남자야. 남자 같아. 자 다음 분 계실까요? 누구셨죠? 3번 파트 초롱님 다음 누구셨을까요? 라뚜님이었나요? 저 공구님이 계신 거 들었으니까 좀. 아 그냥 약간 중도하차 느낌으로. 아니요 아니요. 라뚜님 그래도 도전해봐야죠. 들어봅시다. 벌써 너는 나를 떠나. 너는이 아니죠. 벌써 넌 나를 떠나. 아. 시작. 벌써 넌 나를 떠나. 네 마음마저 떠나. 두 몸마저도 떠나는데. 아니요 아니요 이게. 아니 야 잠깐만 라뚜님 왜 그래 자꾸 아까부터. 아니 괜찮게 잘 듣고 있었다니까. 라뚜님 마이크 켜봐요. 왜 자꾸 도망을 가. 벌써 너는 나를 떠나. 네 마음마저 떠나. 두 몸마저도 떠나는데 난 몰라. 널 잡을 방법을 좀 누가 내게 말해줘요. 죄송해요. 도망갈게요. 아니요 잘했어요.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분 나와주세요. 벌써 넌 나를 떠나. 네 마음마저 떠나. 너무 늘어져요. 템포가 있어요. 벌써 넌 나를 떠나. 네 마음마저 떠나. 또 못마저도 떠나는데. 이 템포에 맞춰서 갈게요. 시작. 네.
벌써 넌 나를 떠나 네 마음마저 떠나 또 몸마저도 떠나는데 난 몰라 널 잡을 방법을 줘 누가 내게 말해줘요. 아 근데 라임님 음정이 너무 흔들리세요. 목소리가 제대로 일정하게 나오질 않아요 지금 라임님. 일단 잘 들었고요.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라임님 다음 3번 파트 도전하셨던 분이 어떤 분이셨죠? 혹시 다음이 전가요? 네 솔드레미파님 맞습니다. 벌써 넌 나를 떠나 네 맘마저 떠나 또 몸마저도 떠나는데 난 몰라 널 잡을 방법을 좀 누가 내게 말해줘요. 어 좋아요 좋은데 누가 네. 내게 말해줘요 이런 느낌으로 누가 내게 말해줘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건... 해서 그 부분 신경 써서 불러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목소리가 네. 너무 슬퍼 살짝 아, 예, 네. 약간 이게 템포가 미디엄 템포 발라드잖아요. 약간만 밝게 불러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네. 3-2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이라고 내게 말하지 마. 오 좋다. 솔드레미파님 아주 괜찮았어요. 자 솔드레미파님 다음으로 3번 파트 도전해 주셨던 분이 어떤 분이었죠? 나다 싶으면 올라오세요. 제가. 아 수미님이었구나. 벌써 넌 나를 떠나 네 맘마저 떠나 맘마저 잠깐만 아 너무 알아. 지금 수미님 문제가 뭐냐면 너무 알아. 벌써 넌 나를 떠나 네 맘마저 떠나 또 맘마저도 떠나는 약간 너무 알아요. 약간 좀 헤이즈병 살짝 온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그거 살짝 빼고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벌써 넌 나를 떠나 네 맘마저 떠나 또 맘마저도 떠나는데 난 몰라 널 잡을 방법을 줘 누가 내게 말해줘요 누가 내게 말해줘요. 이건 좀 약간 자 수미님 다음에 어떤 분이셨죠? 나다 싶으면 나와주세요. 수미님 다음에 누구였죠? 이라이씨 아, 아니다 재한이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해요 시작. 벌써 넌 나를 떠나 네 마음마저 떠나 또 몸마저도 떠나는데 난 몰라 널 잡을 방법을 좀 누가 내게 말해줘요. 약간 어설프게 부르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약간 바이브레이션이라든지 강약 조절 같은 게 어느 정도는 돼야지 어울리는데 바이브레이션이 제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살짝 아쉽습니다. 마지막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벌써 넌 나를 떠나 네 마음마저 떠나 또 몸마저도 떠나는데 훨씬 좋아. 난 몰라 널 잡을 방법을 좀 누가 내게 말해줘요 누가 내게 말해줘요. 마지막 부분이 좀 아쉽다. 오케이 잘 들었습니다. 거기까지. 다음 분 호딸기님. 네. 벌써 넌 나를 떠나 네 마음마저 떠나 또 몸마저도 떠나는데 난 몰라 널 잡을 방법을 좀 누가 내게 말해줘요. 자 네. 3번 파트 어떤 분 뽑을지 여러분들 마음의 결정이 섰어요. 저는 이분 목소리 딱 들었을 때 처음에도 그랬지만 애매한데 했는데 방금 굉장히 들으면서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냐면요 바로 솔도레미파님입니다. 안녕이라고 내게 말하지마. 뭐야 갑자기 환골탈태 하셨어요. 겁나 잘하는데 엄청 잘하는데. 솔도레미파님 그러면은 혹시 네. 공구님처럼 녹음해갖고 그건 좀 힘들죠. 한번 해보고 안 되겠어요. 아 솔도레미파님도 이거 약간 집에서 시퀀싱 프로그램을 이렇게 좀 녹음도 하시고 약간 홈레코딩 좀 하시나봐요. 네 혼자 학진 없을 때 그러고. 아 좋다 좋다 좋다. 솔도레미파님 올라가주시고 제가 공구님 안 뽑고 솔도레미파님 뽑았던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이제 4번 파트 5번 파트 남은 거죠. 드디어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싸비 부분 나왔습니다. 4번이랑 5번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기서 4번 파트 5번 파트 두 명을 뽑을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보겠습니다. 공구님 바로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그 말만은 말아요 왜 날 버리고 갔나요. 넌 마음이 아파 가슴이 아파 눈물 흘러요. 아 나 이 지금 이거 불렀을 때 이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 두 번째 아파 부분. 넌 말...
거기서 정말 좋았다. 어, 좋았어요. 좋았어! 4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와, 나 이 밴딩 너무 좋다. 가슴 찢어져요. 이거 너무 좋다. 이혜리 님이 진짜 노래 맛있게 불러요, 진짜. 이별인 뭔지 나는 몰라요. 그냥 서럽고 서러워. 나 사연이 많아, 추억이 많아. 가슴 찢어져요. 오, holy fucking shit! 아주 좋았습니다. 잘하네. 잘해. 좋았어요. 자, 아티님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네, 아티님 굉장히 힘있게 잘 불러주셨어요. 게다가 또 이제 은비분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네. 워낙에도 좀 기본기가 좀 좋으신 것 같아가지고 잘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아티님 4번 파트 한번 4-1, 4-2 둘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그 말만은 말아요. 왜 날 버리고 갔나요? 난 마음이 아파, 가슴이 아파, 눈물 차올라요. 오. 이별이 뭔지 나는 몰라요. 그냥 서럽고 서러워. 나 사연이 많아, 추억이 많아, 가슴 찢어져요. 와, 미쳤다. 와, holy fucking shit. 아, 너무 좋았어요. 아티님 4번 파트 굉장히 좋았고, 다음 분 유창건님. 앞서서 두 분이 너무 잘해주셨는데 유창건님 살짝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기죽지 마시고. 오늘 밤 그 말만은 말아요. 왜 날 버리고 갔나요? 난 마음이 아파, 가슴이 아파, 눈물 차올라요. 아니, 이 유창현이 부르기 웃긴 게 아니라 그냥 좀 뭐라 해야 되지? 어, 귀엽네. 아, 맞아요. 좀 귀여운 느낌이 좀 있네. 4-1 한번 들어볼게요. 이별이 뭔지 나는 몰라요. 그냥 서럽고 서러워. 나 사연이 많아, 추억이 많아, 가슴 찢어져요. 어, 귀엽다. 유창건님 너무 잘 들었어요. 바다푸도 잘 먹을 것 같은 목소리인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주미조아님이었죠. 오늘 밤 그 말만은 말아요. 트로트 많기로 귀엽게 하네. 왜 날 버리고 갔나요? 난 마음이 아파, 가슴이 아파, 눈물 차올라요. 이별이 뭔지 나는 몰라요. 그냥 서럽고 서러워. 나 사연이 많아, 추억이 많아, 가슴 찢어져요. 아, 좋은데 되게 애매해 버린다. 일단 주미조아님 좋았습니다. 호두마루님도 있었나요?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오늘 밤 그 말만은 말아요. 왜 날 버리고 갔나요? 난 마음이 아파, 가슴이 아파, 눈물 차올라요. 어, 근데 호두마루님 되게 좋다. 좋은데 방에 가구가 많이 없으세요? 이사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어, 맞습니다. 그렇죠, 방에 가구 많이 없죠. 네. 방이 좀 텅텅 비어 갖고 약간 울리는 게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약간, 예. 오케이, 4-1 한번 들어볼게요. 이별이 뭔지 나는 몰라요. 그냥 서럽고 서러워. 나 사연이 많아, 추억이 많아, 가슴 찢어져요. 와, 너무 잘한다. 이거 음색 되게 좋다. 좋은데 아쉽다. 어, 감사합니다. 부르는 곳이 약간 일단 좀 이게 좀 호두마루님에게는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자, 4번 파트는 여러분들의 이제 실시간 이제 반응을 좀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제 생각도 똑같아요. 4번 파트는 아티님으로 가는 게 맞다. 이게 정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티님 올려주시고요. 아티님 4번 파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건가? 자, 이제 5번 파트가 남았어요. 5번 파트는 공구 님과 호두마루님 같이 가보는 걸로 하고 싶은데요. 공구님,
저는 공구님이 애초에 4번보다 5번이 더 맞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아니 뭔가 공구님은 이혜리님보다 강민경님에 조금 가까운 더 섬세하고 약간 조금 네. 더 미성틱한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자 네, 5번 네. 파트 자 공구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안녕이 난데요 넌 그 입을 더 열지 마 안녕이라고 내게 말하지 마 와 이거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호두마루님 들어볼게요. 아직은 안녕이 난데요 넌 그 입을 더 열지 마 안녕이라고 내게 말하지 마. 이거 인터넷 이슈예요. 본인이 박자 못 맞춘 게 아니라 아쉽습니다. 호두마루님은 여기서 하차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그러면은 공구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구님 네 올라가 주시고요. 이야 이제 드디어 다 모였어요. 다 드디어 3번 파트의 맨 마지막 부분을 이게 솔도레미파님이 좀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거 공구님이 해주시는 게 깔끔할 것 같은데. 그러면 공구님이 근데 공구님 개빡셀 듯? 왜냐면은 5-2 하고 나서 안녕이라고 내게 말하지만 또 한 번 하셔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그러면은 솔도레미파님은 3번 3-1만 하시면 돼. 석용님 전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갈 때 별로였어요. 난리는 네. 너무 예 졸았어요? 아니죠. 딴비치님 마이크 바꿨어요? 어, 네 그. 와 나 이거까지 알아냈다. 나 미쳤다 나. 나 귀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거의 박쥐 새끼 아니에요 저? 딴비치님 전에 쓰던 마이크 해주시면 안 돼요? 어 이거 석영님이 어 바꾸라고 하셨어요. 아 저 새끼 제가 마이크를 언제 바꾸라고 그랬어? 무슨 소리야? 네? 제 마이크를 언제 바꾸라고 그랬어요? 딴비치님 지금 모바일로 오셨어요? 네 모바일이에요. 와 모바일 음질 안 좋다. 떨리는 너의 입술을 난 처음 보았지. 아, 딴비치님 음질의 이슈로 인해 하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히려 처음이 많은 낫긴 한데 소리가 뭉개지잖아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 딴비치님의 마이크가 너무 안 좋아요. 구두발로 밟아버리세요. 딴비치님 알겠죠 그 마이크. 아 이거 아쉽다. 아 떨리는 너의 입술을 난 처음 보았지. 무슨 말하려고 어둠만 들이는지. 조금만 더 빨리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아티님이 1번 가져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석용님 네. 자 전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성렬찬단 오늘의 도전 꼭 다비치의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이라고 좋았다. 아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다음 주 도전곡은 여러분들 드디어 그 노래 나왔습니다. 신혜영님의 우리 왜 헤어져야 돼. 그 맥주병 잡고 부른 그 라이브 영상 보고 제가 굉장히 극찬을 했었는데 그 노래를 전상근님이 리메이크를 해서 나왔습니다. 그거 한번 다음 주에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왜 헤어져야 해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그날에 자 어쨌든 뭐 성지합창단 약간 1번 파트 5명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 게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뭐 여자합창단으로 이게 완성된 게 어딥니까?